기공적인 거나 뭐 무술도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저기 장유엔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1월 증휘 해가지고 1월 증휘공에서 일종의 기공을 하나 배웠어요. 1월 증휘공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아주 기감이 뛰어나고 정신작용에 좋대는데 정좌법에도요 좌법은 기본적으로 청천기 중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좌노인술 같은 경우에는 뼈대를 다루는데 이 공, 아까 말한 일월증이공 이런 거는 이렇게 운기를 다루거든요. 이건 후청기 중심이에요. 그래서 선청기, 후청기 이게 왜 태도인 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근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내는 큰 틀이에요. 이게, 이거 자체가. 그 다음에 한동안 또 열심히 연습했던 게 아까 했던 존장공이라고 해서 별, 그 존장공. 그러니까 담벼락에 쪼그려 하는 공법인데 우리 저 아까 차사범 종규 씨가 예전에 여기, 여기에서 코에다 테이프 붙이고 하루에 몇 번씩 100일을 했었죠. 그리고서 100일을 더 했죠. 200일 했었죠. 200일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그 학생들이 하면 진짜 좋아요. 이거. 척추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탁월해요. 가장 탁월해요. 척추 문제 해결하는 밑등, 밑등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탁월해요. 저는 예전에 어디 가서 명상을 할 때 저거를 저도 하루에 한 150번씩 깨우려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저거를 하다가 밑등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지? 난 처음에 귀신이 있나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앉기만 하면 이게 자꾸 넘어가요. 그래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러고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가 풀어졌어요.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니 왜 자꾸 이거 같냐 뭘 설명을 해요. 그래서 눈치 보고 안 보일 때 이러고 있었죠.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척추가 한 키가 커졌어요. 그리고 나서 그리고 팔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풀어지면 위아래도 늘었는데 좌우로도 늘어나. 이거 말고 또 세세하게 한 게 꽤 많아요. 세세하게 한 게 꽤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. 근데 이제 그 뒤로 보니까 도인 체조랑 기체조랑 스트레칭이랑 그 요가랑 이렇게 안교랑 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. 기체조, 아 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막 혼용하는데 도인의 핵심은 이 관절의 계합에 판골 형태에 있어요.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 판골탈태를 기반으로 해서 도인을 진행해야지 효과가 커요. 제가 그 합작용 같은 거 환타오금이 하면서 이 자세를 아, 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 자세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그 안에서 해석해내는 까닭은 이 관절 훈련 때문에 그래요. 관절 훈련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관절 훈련 우리 몸풀기 할 때 우리 관절 체조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 되시면 관절이 자꾸 이렇게 움직일수록 다 변하니까 몸체가 변하면 동작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시각도 변하고 운기의 범위도 변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절 체조 우리 예비공과 태극도 인술 일부를 좀 쓰는 거죠. 많이 연습하는 그 다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대한기공도 좀 쓰려고 그래요. 많이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하고 있는 나머지 또 뭐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한거는 아닌데 아 채청안타 맞다. 채청안타 그게 이제 12동공인데 채청안타 채청 맑음을 채취하고 환탕 탁함을 바꾼대요. 여기까지만 하면 놀라울 게 없는데 장생 그래서 오래 사시더라고요. 채청 한탁 장생 12식이거든요. 요거는 저희 그 개발의 마정기 선생님이
과정기 선생님이 그 곤륜파예요. 곤륜선종이라고 하는 거기 모임 그 분파가 있거든요. 도가 기공파인데 곤륜선종에서 하는 체조 중에 하나예요. 채청한탁 장생식이시. 2003년도에 저희 진 소장님이 가서 거기 임순선 노사라고 도구도 있어요. 우리 마정기 선생님이랑 임순선 노사랑 전부 다 그쪽 도사인데 도보가 마정기 선생을 천기자 무협지 같지 않으세요? 우리 임순선 노사는 천선고 그리고 새끼손톱을 길러요.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뭐 음식의 독약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추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거를 저번에 했었죠. 최청한 장면 실기시 우리 저 몸풀기 체조 중에 이거 있잖아요. 척추 이거야. 이게 이제 거기서 뽑은 건데 천청한탁 장생 12식은요 중간 척추를 뼈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양쪽에서 흔들어요. 발목, 목 이런 데 목 돌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있죠. 다양하게 자, 돌리는 거 이것도 돌리고요.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이게 아까 거북이 숨쉬기 학숨쉬기고요.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뭐 다양하게 해요.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돌리고 뒤로도. 그래서 특히 목이랑 척추를 흔들어서 이걸 잡는데 아주 탐험한데 저희가 잘 하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. 척추 같은 거 잡는 데는 아주 유용할 거예요. 근데 우리 오구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덜 하는 경향은 있네. 또 뭐 있었나요? 우리가? 뭐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저희도 태극권이랑 도인요 두 가지 영역에서는 아마 저희가 가장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데 중에 한 군데일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. 재미가. 그러면 공법을 볼 때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죠. 예를 들어 아까 그 좌식 팔당근, 뭐 종립 팔당근이니 뭐 안마도 인법이니 동의보건 나온 거는 뭐 후천기 중심이죠. 후천기 중심.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얘 정자도 인술 요거는 그 선천기 중심, 관절 뼈대를 여는 거 중심. 그러니까 그 공법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. 공법의 특징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. 기가 근간은 요 관절에 대한 대한 능력이 한 곳이 할 테니까. 그리고 이 모든 도인체조는 선천기를 단련하고 후천기를 단련하고 그게 목적이니까. 그 환골탈태라는 목적을 향해서 다 물길이 낮아 있는 것이죠. 자, 제가 저기 그 1월 증이공을 조금 몇 동작 한번 같이 해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에 오금이에서